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? 결혼해서 아기 낳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또 한 20kg가 그냥 찌더라고요. 시간이 없다 보니 제대로 챙겨 먹지를 못하는데 그럼 이제 애들이 잘 때만을 기다렸다가 잠들고 나면 9시, 10시가 넘어서 그때 이제 야식을 시키는 거예요. 이제 야식이 오면 막 폭식을 엄청 한 다음에 기절하듯이 잠들고 안 좋은 식습관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. 하루 종일 육아에, 집안일에, 제때 끼니를 먹을 수 없었다는 이수연 씨. 그렇게 야식은 일상이 되어갔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체중이 100kg에 육박했다고 한다. 살을 빼기 위해 일단 무작정 운동을 시작했다는 이수연 씨. 그러나 키 155cm에 96kg의 고도 비만이었던 그녀는 건강에도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.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제가 부정맥인 줄 알고 병원을 한번 찾았었는데 살이 찌면 뭐 심장병, 고지혈증, 당뇨병 이런 게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또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젊은 나이에 만성질환이 오는 게 두려웠던 그녀는 이를 악물며 운동을 시작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을 위해 버텼다고 한다. 운동뿐 아니라 식이요법까지 철저하게 했던 결과 과거 96kg의 고도 비만이었던 몸무게에서 총 34kg 감량에 성공했다. 제가 고도 비만이다 보니까 몸에 염증이 많은 걸 느꼈거든요. 그래서 뭐 장염이 자주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가 먹은 게 있어요. 비만으로 인한 염증 질환까지 있었기에 식이요법을 병행했다는 이수연 씨. 특히 몸이 잘 붙는 체질이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받기 위해 꾸준히 먹어온 것이 있다고 한다. 피디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아, 네. 네. 마셔보겠습니다. 정체불명의 초록빛 음료, 그 맛은? 맛이 좀 쌉싸름하니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? 이게 새싹보리차예요. 초록색 음료의 정체는 바로 새싹보리. 새싹보리는 보리가 파종된 후 약 7, 8일 뒤 15에서 20cm 자란 보리의 어린 잎을 말하는데 새싹보리 속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사포나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, 아미노산 등 45종의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다고 한다. 보리는 발효하면서 모든 영양이 새싹으로 집중되는데요. 식이섬유는 고구마의 20배, 비타민C는 레몬주스에 비해 2.3배, 칼슘은 우유의 4.6배가 더 많고 특히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녹차의 2.2배나 들어있습니다. 새싹보리 속에는 우리 혈액 속 헤모글로빈과 비슷한 분자 구조를 지녀 식물의 혈액이라 불리는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한데요.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독소와 지방 배출이 더욱 용이해집니다.